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회장입니다. 예, 저는 예, 남한강 상류 자 이곳 그 단양으로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돌밭이 상당히 넓죠. 예, 자 한 점 한 점 예, 영상에 담아 볼게요. 자, 이 난초석 같이 보이는데 예, 석질은 아주 단단합니다. 예, 새소리가 나죠. 예, 뒤에 변화도 좋고. 자, 제가 한번 물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예, 물때가 좀 묻었는데 아주 떼글떼글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 옥석 변화석 하고 자, 옥석 변화석 이렇게 있죠. 변화석에 변화도 있고 무늬가 이렇게 꽃도 피어있죠. 밑에 여기에 변화도 있고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좌대 들어서 꽃대가 쫙 올라와서 꽃도 피어있고 위에 변화도 아주 좋습니다. 변화석 이렇게 변화석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봐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기운을 받으시라고 예, 제가 태양석 한 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묻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중심에 핵도 있고 예. 이 태양을 보시고 예, 길을 받으십시오. 자, 이 석도 예, 파축석밭에서 나오는 석이죠. 양각으로 이렇게 짙은 색으로. 자, 여기도 태양석이 한 점 있죠. 예, 이 석은 모함도 좋은데 좀 깊이 묻혀 있습니다. 아, 옆에 이렇게 큰 태양도 있네요. 이쪽에 자 보십시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자, 이게 칼라호박석인데 예, 반대로 좀 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예, 모함이 좀 예, 반듯한 색이 있네요. 자, 이게 미석 계열인데 아, 보십시오. 수박이 잘 되죠. 숨겨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건성건성 걸어다니면 못 보죠. 예. 좀 변화는 있는데 석질이 좀 약간. 자, 여기 물때만 좀 없으면은 예, 좀 다양한 색들을 예, 많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예, 물때가 좀 많죠 전반적으로.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월도 떴죠? 예, 산 위로 자 멀리 산이 있고 위에 달이 떠 있습니다. 예, 모함도 반듯하고.
평창 꽃돌이네. 이상하게 여기 하류로 내려오면은 예 꽃대만 남고 꽃은 또 이렇게 안 보여집니다. 이게 닳고 달아서 그런 건지 예, 수마가 돼가지고 뭐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 컬러 예쁘지 않습니까? 파죽색인데. 변화석이 자, 변화석이 한 점 보이는데 자, 이 꽃돌이 한 점 있죠? 꽃돌이 이런 석은 평창돌이 아니고 동강돌입니다. 동강돌 예, 뒷면도 동강에서도 예, 꽃돌이 나오죠. 근데 동강돌은 거의 꽃대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아하면 단정하죠. 자, 옥석이 변화석이죠. 보셔야 됩니다. 네. 아, 여기 좀 결이 있는데 예, 변화는 아주 상당하죠. 예. 자, 이렇게 행적인 그 압력을 받아서 예, 솟아 올라와 있죠. 봉이 생압력이라고 하잖아요. 생압력. 저기 꽃돌석입니다. 사실은 예, 꽃돌석인데 예, 문양도 들어가 있고 자, 한 점이 보이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돌 틈에 끼어가지고 숨겨져 있죠. 꽃돌이죠. 예, 사이즈가 아주 작은데 자, 보십시오. 자, 여기도 예, 평창 꽃돌이죠. 동강에서 예, 동강 꽃돌을 봤습니다. 예, 석질은 아주 좋죠. 자, 이런 색이 예, 이게 꽃돌입니다. 예. 이렇게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게 드러나 보이죠? 주름 변화석도 있고 아, 멋지네요.
칼라 미석이죠. 예, 뒤에도 좋고. 자, 뒤부터 질 한번 해볼게요. 자, 옥석이죠, 옥석. 카노박스죠 이렇게. 예, 뒷면도 확인해야 되고. 자, 노을석이죠, 노을석. 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폐임 좀 보십시오. 예, 난초석이죠, 난초석. 노을석과 네, 파죽석. 여기도 그림. 그림이 잘 들어간 파죽석이죠. 자, 이게 어떤 그림이 예, 그려져 있나. 앞에 딱 숨겨져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햇볕이 아주 따뜻합니다. 예. 수감석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여기 피부가 하면 좋은데, 예, 너무 탈색이 되어 있죠. 예. 예, 뒷면도, 예, 모함은 아주 반듯합니다. 자, 한 칼라 수감석인데, 자, 보십시오. 예, 칼라는 멋지죠. 저건 그 꽃돌석인데. 예, 수감결석도 있고. 자, 이 석도 꽃돌석이죠. 자, 한번 볼게요. 예. 자, 보십시오. 예, 뒷면 일단 가볼게요. 평창 꽃돌석입니다. 예. 자, 이 석이 난초석 변화석인데. 그때가 제가 좀 투명하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한강 상류에서 이렇게 탐색을 해봤습니다. 물대가 많이 앉아 있습니다. 예, 이 석에 물대가 벗어야 되는데,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흙물대가 많이 앉아 있죠. 예. 자,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